김경화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자, 오늘 할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7절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맥상에서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이제 선한 양심으로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선행을 하는데 그 악한 사람들이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 비방하다가 우리의 선행을 보고 거짓되이 비난한 걸 부끄러워한다. 이거.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행한다고 해서 그 악한 자들이 부끄러워해요? 어떤 사람 얼굴이 뺀질뺀질한 사람도 있어. 더 악한 짓 한다고. 세상에 천차만별이야.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그래서 그 다음 줄에 하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들이 악인들한테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히스토리, 휴먼 히스토리를 보면은 악한 자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그 악한 자들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안 사라져.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악한 자들은 계속 더욱더 악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빨리 줄 수 있고 늦게 줄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몰라. 우리의 소관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겠지. 그렇죠? 그 악한 사람들이 빨리 사라져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 악한 사람이 다 사라져버리면 다 구원받고 얼마나 좋아.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왜? 창세기서부터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뿐만 아니라 사탄의 쫄개들이 있고 또 사탄의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라져 악이. 요한계시록 가서야 이제 사라진다. 하나님이 그 세력들을 컨트롤할 때까지는 악이 창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시대는 성경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더욱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빨리 되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질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목을 매지 마. 기도를 그렇게 하되 악한 자들을 처단하십시오. 심판하십시오 하되 회개하는 악한 자들은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 목을 매지 말라고. 그러지 않을 경우가 허다해 이 세상을 사는데 악한 자들 악할 때마다 하나님이 처단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하기가. 근데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 자들이 악하게 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핍박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왕따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어떤 피지컬한 박해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군인을 한번 생각해봐요. 군인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13명 그냥 개죽음 당했다고. 왜? 이 돌대가리 때문에 바이든 때문에 그렇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서퍼해,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남편, 아버지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들리는 소문에 돌대가리 바이든 때문에 죽었다 이거야. 얼마나 열받아. 그래도 그 사람들 참고 또 산다고. 근데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싸우는 거야? 이게 미국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잖아. 이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주님을 위해 싸우는 거라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데 그 사람들보다 못 참을 게 뭐 있어.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미국을 위해 나가 싸우다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주님을 믿을 때는 악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괜히 선한 일을 하는데도 악하게 비방하고 거짓 비방하고 이런 자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야. 그 일일이 상대하다가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쁨을 잊어버려.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는 그거를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크리스찬으로서 처음엔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다 잘해줘. 진리 주고 도와주고 다 해줘.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안 돌았을 때, 그 다음에 거짓 비방하고 악하게 굴 때는 몇 번 충고하고 안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교제를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사람들이 참 어렵게 살아.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든 그건 뭐 상관할 필요 뭐 있어. 그 사람들은 내 사전에서 지어진 사람들이야.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런 악한 자들에게 1초라도 시간 낭비하면 나만 손해. 내가 1초 뺏기는 거야. 귀중한 시간을. 그 1초 동안 잠이나 자지. 나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고. 왜 손해보는 삶을 사? 누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신경 써보면 여러분 나중에 몸만 상하고 그래가지고 프레셔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약 먹고 그러다 죽고 그게 뭐야. 그래서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야. 현실이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선 건 선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좋은 일만 해주겠다. 주시겠다. 악한 자들이 나한테 비방 안 했다. 덤비지 않겠다. 천만의 말씀. 오히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면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 성경에 써 있어.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면 박해가 올 수 있어. 왜? 악인들은 못 봐주는 거거든. 하나님, 특히 바이블리버들이 사는 거를 꼬락서리를 못 보는 거야. 왜? 지가 악인이라는 게 그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주는 거라고. 자기가 악인이라는 걸 그냥 드러나는 거야. 바이블리버들이랑 있으면. 거짓 목사들이 나랑 있으면 나는 거짓 목사라는 게 드러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면 100m 도망간다고. 알아요? 걔네들은 내가 뭐 점심 초대해도 안 올 거라고. 안 와. 왜? 지가 거짓 목사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렇잖아요. 사기나 쳐먹고 성폭행이나 하고. 그러면 나랑 같이 앉아서 식사할 맛이 나겠어? 내 설교를 들으면 심장이 떨린대. 그 어느 목사가 내 거 한다고 그래놓고 신문보험, 목사님 신문보험 심장이 떨린대. 그래서 내가 그때 이해를 못했어. 아니 자기가 바이블리버 목사로서 이제 제대로 하겠다는데 왜 심장이 떨려? 내 신문을 보면 아멘하고 좋아해야지. 그렇죠? 그때 아이나 달려 지금 삼천포로 빠져가서 악한 짓 하잖아.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거 내가 현미용 그 핫을 들어볼 수 있어? 그때는 따라온다 그러니까 바이블리버 목사로서 하나보다 이랬지.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이해가 가. 저게 가짜였었구나. 왜 신문에 내가 쓴 거 보고 자기가 심장이 떨려. 핫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그 안에 썩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 불순한 마음. 단순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지. 지금 드러났잖아요. 10년, 20년 지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 섬기다가 악한 짓 해가지고 깜빵에 가느니 주님 섬기다 깜빵에 가라.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나가 세상에서 법에 어긋나가지고 도둑질 하다가 무슨 나쁜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깜빵 가느니
거리에서 설교하다가 깜빵 가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이 읽을 때 이거 거리에 설교하면 주님께서 보호해주고 깜빵 안 간다 이렇게 읽지. 그거 아니야 성경은.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낫다 이거야. 그 주님은 익스펙트 하는 거예요. 이 약한 세상에서 바이블리버들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미리 경고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그걸 알고 주님을 섬기면 나중에 서프라이즈 하지 않아. 나중에 깜빵 가면 어 서프라이즈 돼가지고. 그렇죠? 밖에 가면 어 내가 왜 밖에 봤나? 왜 받아? 바이블리버니까 봤지. 그 사람들이요 생각을 안 하고 믿어. 생각을 하라고. 여러분이 바이블리가 됐다는 건 뭐야? 세상 사람들 나가가지고 전쟁해서 그 다음에 나가서 힘든 일로 가족과 결별해가지고 얼마 동안 그렇게 어려운 일 세상 일로 바빠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당하는데 가족들이 다 아니 주님을 위해서 나가서 선교하고 좀 가족과 결별하고 이런 게 뭐가 대수야. 세상 사람들도 한다고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1년 동안 반년 동안 나가서 여러분 배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큰 배 타는 사람들 상선 큰 상선 이 사람들 한번 나가면 6개월 동안 못 오는 거야 집에. 알아요? 헤어지고 있어야 돼. 주님을 위해서 헤어진 거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거야? 아니지 돈 벌기 위해서 고난받은 거지. 그런 사람들 6개월 1년을 참고 나가서 배 안에서 고생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뭘 못해? 그게 차이라고요. 그걸 주님께서 보시는 거야.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 가지고 구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절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을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령자 중에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하나님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자 뭐 이것만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게 무슨 복음이야.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지 거기 어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된가 부활이 있어. 그 이리버럴 목사들은 맨날 요한복음 3장 16절만 떠든다고.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인간에게 준다는 거지 줬다는 거지. 그렇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죽으심 그거라고요. 주님이 죽으심.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먼저 하고 로마서 10장 9절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 구절들 가지고 그게 복음의 구절이라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 그게 빠져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자 여기서 이 구절도 효과적이에요. 구령할 때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을 받으사.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 여러분들이 이걸 보여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인은 누구냐? 그럼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좀 있다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죠. 의인이 누구냐? 그럼 나다 이런 사람은 보고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죠? 여기서 의인이 누구냐? 그랬을 때 그리스도다. 센스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라 그러겠지. 그 다음에 그럼 불의한 자가 누구냐? 그럼 머뭇머뭇거리다가 나다 그런다고. 예. 불의한 자야. 구령할 때
그렇지, 당신하고 나랑. 그 사람들한테 그 불의한 자라는 걸 인식시켜 준 거야. 아마 여태까지 자기가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산다고. 그렇죠?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 뭐 다들 다 이런 죄 지는데 이렇게 살았지. 나는 몹쓸 죄인이어서 지옥과 마땅하다 이렇게 살았어. 아니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난데 그렇게 살았지. 그러니까 이런 구절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샤크를 주는 거야. 그럼 자기 입에서 내가 불의한 자다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라고. 안 해? 처음으로 신할지도 몰라. 태어나서 자기가 불의한 자라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가 불의한 자라는 걸 몰라요. 왜 그러냐면 상대적이잖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자기는 불의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주님과 비교를 해야지. 예수님과 잣대가 이제 바뀌었다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불의한 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 보고 이걸 읽으라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이는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하셨어. 누가 육신으로 죽음을 당했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있다. 이 구절에 그 사람 부활 믿느냐, 살림 받으셨다. 이거 믿느냐, 이 구절. 믿겠다 그러면 부활 믿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시면 하나님한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갑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물으면 가르쳐줘야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예수가 누구라는 것만 첨가해가지고 이걸로 영접기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로마서 10장 9절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구절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인인 걸 가르쳐줘야 돼요. 죄인인 걸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 우리 죄를 위해서 그걸 믿기만 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 그 이런 구절들을 잘 사용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구령할 때 여러 가지 구령 구절들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다 틀려.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이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인 거 모르고, 이 사람은 십자가 사건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 구절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 중에 좋은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죄인인 걸 가르쳐주고 그다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 이걸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 다음 19절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여덟 혼들이라. 자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이 지금 죽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구절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 이건 지금 복음이 아니야. 예. 그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 갔어요.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갔어. 그쵸?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님의 혼을 감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전파하게 했단 말이야. 그 감옥에 있는 혼들이 뭐냐? 영들이 뭐냐? 혼이 아니라 여기에. 그쵸? 여기 혼이라 그러지 않죠? 그 다음 전에는 혼이라 그러지. 노아.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혼들이 있었고 영들이 있었어. 그 감옥에 있는 영들이. 이게 고린도 베드로 후서 2장에도 나오죠?
우리가 이거 요새 설교했던 거예요. 이 영들이 뭐냐. 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에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그 영이 누구라는 게 답이 나오죠. 천사예요. 그 히브리서 보면 천사가 섬기는 영이라고 그러잖아. 천사가 영이라고. 여러분아 틀려요. 천사는 영이야. 유다서 6절에 보면 이 천사가 어떻게 된 얘기? 유다서 6절에 보면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끝날의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지하세계에 대해서 공부했죠. 지하세계 아브라함 품속에 있고 그 다음 건너편에 파라다이스가 있어요. 낙원이 있어요. 부자하고 거지가 거기 갔잖아. 그 다음에 거의 중간에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 타타르스라는 지하세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주님이 이 영들을 그게 감옥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거기다 놓은 거야. 지금 거기 가셨다는 거지 여기서. 이 자들이 누구예요? 이 자들이 창세기 6장에 노아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야. 신약은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구약은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이언트들을 낳은 거야. 그 사람들이 옛날의 용사들이 되고 그러니까 반은 신들이고 반은 사람이라는 거지. 반신, 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시편 82편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시편 82편에 신들이 있었다고요. 시편 82편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탄이 거기에 등장하죠. 욥기 1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경에서는 신들이라고 그러고 지금 시편 81편에서 말씀하신 게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 7절에 보면 6절부터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그래? 이 영들이 자기 처소를 유다서 6장에서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는 거야.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처소를 떠난 천사가 여기 와서 사람처럼 된 거래.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그랬잖아요. 육신을 입는다 이거지. 사람들처럼.
육신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려오면 천사가 남성으로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19절에 나오는 감옥에 있는 영들이 지금 타락한 천사, 자기 처소를 떠난 이 천사들이 노아 때 내려온 자들이에요. 그때 가서 전파를 했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죽은 자를 하나도 한 번도 찬스를 줬다는 말 없어요. 여기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전파했다 그랬지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 아니야.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시편 82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주님 프리칭하고 그렇죠? 거기서 꺼집어내지도 않았다고. 그 다음에 주님이 간 데가 구약 성도들한테 갔다는 게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복음을 들었어. 주님이 다타루에서 가서 이 감옥에 있는 영들한테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프리칭하고 그 다음에 요게 파라다이스에 가서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속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너희들이 과거에는 소와 염소나 양으로 제사를 지냈지만 이제 그 실질적인 그 모형의 실질적인 내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시. 그래서 그 죄를 사해줬다. 그걸 프리칭했다는 거죠. 여기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8절.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시겠죠.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게 지금 베드로전서 3장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십자가 사건이 완성될 때까지는 임시로 지하 세계에 있는 파라다이스에서 갇혀 있었던 거라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사로잡힌 자라 그래. 그 사람들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구약 성도들. 그래서 성경은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죽은 자에게 그 죽은 자가 구약 성도들이요. 그 지금 신약 성도에 사는 사람들은 찬스가 없어요. 왜? 나 벌써 지옥에 가 있는데 찬스가 어디 있어?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 품속에 가 있으니까 찬스가 있지. 지금 신약 교회 시대는 죽음 바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그다음 죄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셋째 하늘에 가 있고 그때 찬스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하늘에 가지 못했다고.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까지는 구약의 동물의 피로서 임시적으로 제사 안 받은 채 그 아브라함 품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몰몬교에서 가톨릭에서 그런 면제부 팔아먹고 기도하고 미사하고 뭐 이런 돈 내고 헌금 내고 그러면 자기 조상들 죽은 사람들 다시 올라간다는 등 몰몬교에서는 자기 조상들 침례 줘가지고 다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근데 사람들이 그걸 속아요.
죽은 사람들에게 다시 찬스를 준다는 게. 그 사람 여러분 몰몬교회들이 왜 그 지니알로지 이런 거, 헤리티지 이런 거 얼마나 발전됐어요. 여러분들 학회에 가서 저갈렘 몰몬교 그거를 참고한다고. 걔네들이 그 조상들 족보를 쫙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그 조상들 찾아가지고 침례하고 교회에다가 돈 내고 그러면 그걸 생각해봐요. 1대 조상, 2대 조상, 3대 조상 막 쭉 올라가 봐. 돈 얼마를 가져와야 돼? 침례를 얼마나 해야 돼? 그 사기꾼들이죠.